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꾼다. 이 꿈 같은 일을 이뤄낸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들이 있다. 아,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 폐기물과 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또는 열이라든가 다른 무슨 연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그 기초기술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전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 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수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쓰레기에서 귀하디 귀한 에너지로 환골 탈태. 믿기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 있다. 자, 여기가 바로 폐기물 에너지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신도시들이다. 현재 76% 정도 됩니다. 폐기물은 석탄과 같은 고체 연료로 우리가 만들거나 또 열분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액체 연료로 만들거나 또는 가스화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만들거나 해서 에너지화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는데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이곳이 바로 폐기물로 연료 개발에 성공했다는 연구실. 어떤 분이 어떤 연료를 만들었을까?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로 또 제조되는 폐기물 고용연료, 영어로 RDF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RDF에 대해서 제조 및 전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노남선입니다. 보기엔 이래도 화력발전소나 산업발전에 쓰일 수 있는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쓰레기에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공정이 궁금한데. 일단 우선 이런 생활 폐기물로부터 우리가 가연성 성분이 아닌 철분 또는 유리 성분, 토사류 같은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쇄 및 분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생활 폐기물 중에 포함된 수분을 건조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직경이 30mm 이하 그리고 길이가 100mm 이하 되는 일정한 형상을 가진 이러한 그 폐기물 고용 연료가 제조되겠습니다. 연료라면 연소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연 될까? 폐기물 고용 연료를 직접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정말 연소도 활활 잘 되는데 어떻게 사용될까? 일단 폐기물 고용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그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증기를 이용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주로 농가용의 그 화훼단지에 겨울철에 온수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냉난방용 증기를 공급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한 1년에 한 8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러한 그 RDF를 만들면은 저희가 상당한 양의 그런 화석 에너지를 저희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고체 연료뿐 아니라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기술 연구가 아주 다양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열분해다. 열분해 기술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류, 타이어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물질들은 석유화학 제품이죠. 즉 석유를 합성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제품입니다. 이 고분자 제품은 열을 한 4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불안정해,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고분자의 분자들이 쪼개지면서 저분자의 기름 형태가 다시 기름 형태로 돌아가 되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쪽, 특히 그 열분해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대현입니다. 대부분의 연구 업무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컴퓨터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방법을 개발하면 바로 결과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외부의 실험실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열분해 플랜트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프린트를 만드는 기술을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프린트를 많이 보급하기 위한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힘든 만큼 보람도 클 텐데.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프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가 가장 이제 기억이 좋은 측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폐기물을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쓰던 종이 한 장도 내가 집에서 에너지 돈 주고 팔려고 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미래에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